요즘 너무 햇빛을 못 봐가지고요. 쉬는 날에는 뭐 바닷가나 집 옥상에서 되도록이면 이제 상체나 하체가 노출되게 뭐 수영복을 입고 아니면 여자분들은 이제 비키니를 입고 옥상에서 이제 일광욕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타민 D 보충이 아무래도 빨리 흡수되겠죠? 옷을 다, 그러니까 피부를 가리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피부가 노출되게 일광욕을 하는 게 아무래도 비타민 D 보충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아니면 옥상에서 탁 누워서 이제 비타민 D 보충 좀 하려고 구입한 제품입니다.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새벽에 출근해서 뭐 저녁 늦게 퇴근하고 그 햇빛 쨍쨍한 날에는 건물 안에 다 대부분 안에 계시잖아요. 뭐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또 이제 어두워지면 지하철 타고 다시 퇴근하고 그러니 이제 햇빛을 볼 기회가 없고 또 이제 뭐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새벽에 지하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은 뭐 껌껌할 때 다시 또 퇴근하고 그러니까 햇빛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니면 모든 뭐 생명체에게는 햇빛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특히 햇빛 그러니까 비타민 D 부족하면은 뭐 여성분들은 뭐 화장하는데 피부가 푸석푸석 되거나 아니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피부가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쉬는 날에 이제 마음껏 이제 비타민 D 보충 좀 해보자 해가지고 구입한 제품입니다. 일광욕도 일광욕이지만 요즘처럼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. 아, 나참 대한민국에서 참 일광욕도 마음대로 못하다니. 아, 미세먼지 때문에 참 제주도에도 미세먼지가 심해져가지고요. 이제 뭐 옥상에 누워가지고 햇빛 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.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.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그냥 일광욕 해야 될것 같아요. 미세먼지 때문에. 아이고 참 미세먼지가 참 여러 사람 참 힘들게 하네요. 이 제품은 이제 뚫뚫 말아가지고 이제 뭐 가방에다 이제 넣어가지고 자동차 트렁크나 뭐 아니면 침대 밑에나 뭐 공간도 덜 차지하고 그리고 또 가볍게 이제 어깨에 둘러매고 이제 바닷가 간다거나 야외 갈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. 야외용 뭐 침대는 뭐 접고 또 보관하기도 그렇고 또 무겁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데 이 제품은 하여튼 가볍다는 거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영상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